이것도 뱀 모양인데. 아저씨를 돕고자 나서 보는데 이렇게 해서 입이고 이게 눈이고 귀고 용 괜찮은 것 같은데? 용이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진짜. 용? 아니요 아니요. 가요 피디님 갔다가 불이 났대시죠. 이번엔 제작진이 한방 먹었네 그래. 그리고는 곧장 매의 눈으로 산길을 둘러보는데 신봤습니다. 신봐 신봤어요. 뒤에 요 뒤에 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만 대체 요걸로 뭘 만들 수 있다는 건지 방체할 수가 없는데. 선하고 오리 몸이나. 오리요? 예예 오리요. 요리조리 봐도 그냥 썩은 나무 밑둥 같구만. 진짜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고 보니 오리처럼 보이는 것도 같고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아저씨의 감을 믿어볼 수밖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작업을 시작한 아저씨. 어떤 오리가 탄생할지 궁금하다. 정말 궁금해. 자리 한번 뜨지 않고 작업에 초집중하더니 3시간 만에 그야말로 뚝딱 오리 완성! 아 이제 끝났다. 잘 됐네. 미끈한 얼굴, 적당히 짧은 다리, 쭉 뻗은 꽁지. 이만하면 오리계의 미스 코리아 아닌가요? 마음에 드세요? 그런 대로 마음에 듭니다. 다음에는 더 세밀하게, 더 정교하게 좀 만들고 싶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나이 50에 꿈을 품었다는 아저씨. 지구상에 있는 동물을 한번 다 만들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니 세상에 동물을 다 만드신다고요? 다 만들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준비했다. 아저씨를 위한 맞춤형 선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다 담겨있는 두꺼운 조각물 하나 가져왔어요. 백과사전.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건 다 들어있네요. 아고, 진짜 용 좋습니다. 여기 있는 동물 다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 연락하면 또 봅시다. 네. 조만간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가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요즘에 대가족이 많이 없죠? 혹시 여기 이 집에 대가족이 산다고 하는데 혹시 이 집 맞나요? 대가족이요? 네. 아 우리 애들이 조금 많긴 한데. 넷, 다섯? 정말 많이. 아니 대체 셋? 얼마나 넷, 많은 넷, 애들이 있다는 건지. 그런데 썰렁하기만 한 집안. 신청할 때까지. 가족들이 다 어디 나갔나 봐요? 아 있잖아 여기. 어디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네? 우리 애들. 고양이잖아요. 네 고양이에요. 저희 고양이 22마리하고 강아지 1마리하고 살아요. 고양이 22마리요? 22마리가 다 어디 있어요? 네? 다 숨어있을 거예요. 다 애들이 숨거든요, 고양이들은. 되게 커요, 고양이. 보세요, 여기 한 마리 있죠, 얘. 네. 여기, 여기. 오! 여기 한 마리 있죠, 두 마리죠. 네, 세 마리. 오, 잘도 숨어있네. 여기 천장 위에 네 마리 추가요. 이렇게 세탁기 뒤에도 있고. 어, 저기 있다. 어머나, 장롱 뒤엔 또 어떻게 들어갔대? 숨을 곳이 있다면 어디든 꼭꼭 숨어버리는데. 개구리 있네. 아, 들켰네, 들켰어. 원래 구석에 숨는 걸 좋아하는 녀석들 찾는 것도 일이다. 마지막 한 마리. 22번째야. 진짜 이 22마리가 이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럼요. 저 6년 전서부터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 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고양이들에겐 온 집안 전체가 놀이터. 천장에 길을 만든 건 물론 고양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문도 전부 없앴다고. 사람보다는 고양이 맞춤형 집.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는 식사 시간. 아, 근데 22마리 먹이려면 어, 큰일이죠. 얘네들 평균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아, 한 번만? 얘들아, 밥 먹자. 다 어디 갔어? 일로 와. 밥 먹자. 일로 나와.
일로 와, 밥 먹을게.